내일은 국민가수 사실상 결승전. 내일은 국민가수가 내일 밤 10시 합니다. TV조선. 박창근, 김영은, 세길 맞대결. 사실상 결승전이라고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박창근하고 김영건이가 이건 뭐 데스매치에서 붙었습니다. 국민가수의 강력한 우승후보 박창근과 김영흠이 1대1 데스매치 라이벌로 나서 더욱 요동치는 승부의 세계를 가동한다. TV조선 글로벌 K-POP 오디션 내일은 국민가수가 4주 연속 지상파와 종합편성 채널 케이블에서 방송된 모든 예능 프로그램 중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는 파죽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TV 화제성 분석 기관 굿데이터 코퍼레이션이 꼽은 비드라마 화제성 부분 및 방송 콘텐츠 가치 정보 분석 시스템 라코이가 꼽은 화제 인물 부분 등 각종 화제성 지표 순위를 올킬 하는 대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오는 4일 방송되는 국민가수 5회에서는 총 30인의 본선 합격자가 직접 지목한 상대와 대결을 벌이는 죽음의 미선 1대1 데스매치가 막을 올린다. 무엇보다 이번 1대1 데스매치에서는 마스터 예선전 1위에 빛나는 포크의 신 박창근과 본선 1라운드 팀 미선 1위에 빛나는 야수보이서 김영흠의 나이치를 뛰어넘는 세계의 막대결이 극적으로 선상돼 또한번 현장을 경악해 만들었다. 박창근과 김영흠이 등장하자 마스터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헛웃음을 지으며 정말 미치겠다. 안본 걸로 하자 그냥. 대체 왜 여기서 결승전을 하느냐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두 사람 역시 이전 라운드에서 보였던 사람 좋은 미소와 여유로운 자태 싹 거둔 채 긴장된 표정으로 서로를 향한 날선 선전포고를 날려 현장의 열기를 한층 끌어올렸다. 본격적인 대결 무대가 시작되고 박창근과 김영흠은 극과 극 매력을 가진 보이스와 화려한 기타 연주 실력으로 무장한 완벽에 가까운 무대를 끝마쳤다. 그리고 긴 침묵의 끝, 마스터들이 두 사람을 향해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극과 극 신사평을 전해 충격을 안겼다. 본선 2라운드의 사실상 결승전이라 불린 두 강자 중 승리를 거두고 살아남은 이는 과연 누구일지, 연륜과 패기로 맞선 두 사람의 데스매치 왕좌 결정전, 결과가 초미의 관심을 부르고 있다. 제작진은 살아남기 위해 각자의 필살기를 꺼내야 하는 데스매치 전에서 박창근과 김영흠의 강대강 대결이 예측불허 박진감을 자아낸 동시에 기존의 두각을 나타낸 참가자 외에 새로운 다크호스들이 대거 등장하며 그 어느 때보다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탑1 전쟁이 벌어졌다며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을 것이다. 연이은 충격이 가해질 데스매치 방송분을 반드시 지켜봐 달라고 전했다. 한편 국민가수는 공식 투표 모바일 앱인 쿠팡과 쿠팡 플레이를 통해 2차 대국민 응원 투표를 진행 중이다. 대국민 응원 투표 2차 결과는 오는 4일 오후 10시 방송되는 국민가수 5회를 통해 발표된다. 굉장히 내일 밤 10시에 이뭐 결승전이라고 할수 있는 데스매치입니다. 박창근과 김영흠이요. 박창근은 지금 나이가 50대고 김영흠은 20대죠. 그래서 뭐두 분이 진짜 노래를 잘하는 분들입니다. 내일 밤을 기대해 주세요.